어머 뚜시가 그 가면은 뭐야? 아 엄마 저 손흥민 형처럼 월드클래스 축구선수가 되려고요. 왜 또 그래 왜? 아니 뚜시가 왜 그래? 이번에는 축구선수래. 뚜시가 저번에 올림픽 할 때는 양궁선수 한다며 이번에는 축구선수야? 네 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. 그럼 연습 많이 해야지. 안 그래도 연습하고 있었어요. 축구공도 없이? 아 세레모니 연습부터 하려고요. 아니 축구선수가 축구를 잘해야지 세레모니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. 엄마 프로선수들은 쇼맨십이 꼭 필요해요. 아니 그러니까 축구를 잘해야 세레모니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. 아니죠. 축구를 잘하는데 쇼맨십이 없다? 그럼 세계적인 스타는 못 돼요. 뭐라는 거야? 일단 드러나 보자. 그러니까 쇼맨십 연습 먼저 해보고 쇼맨십에 재능이 없으면 축구선수 포기하려고요. 으이그 정말. 엄마 저 오늘 점심 나가서 먹어요. 어 알았어. 에이 깜짝이야 김두신 그 뭐냐 그 가면? 두순아 이번에는 축구선수래. 네 주제에 축구선수는 무슨? 아 진짜 시비 걸지 마라. 야 너 학교에서 축구할 때 골 한 번이라도 넣어본 적 있냐? 뭐? 없지? 있거든. 몇 골? 한 골. 자살골 아니고? 아 진짜? 아 포기해 늦었어. 할아버지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거든. 맞아 두시가 축구선수든 야구선수든 해봐 역시 날 응원해주는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뿐이야. 야 네 일주일 안에 축구선수 포기 안 하면 내가 너 평생 오빠로 모신다. 그래 두고 보자. 나 나중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축구선수 하면 김두순 넌 국물도 없다. 예예 연봉 500억 받고 그래도 달라고 하지 마라. 아 그러세요. 많이 버시고 풍족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수무강하세요. 아 두고 보자. 연습해야지. 다음날 아니 뚜시가 가면은 어디 가고 머리는 또 왜 그래? 아 저 조규성 형처럼 실력도 있고 외모까지 겸비한 축구선수가 될 거예요. 아니 그래서 머리를 조규성 선수처럼 한 거야? 네 어때요? 규성이 형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? 머리카락은 비슷하네. 아 김뚜시 머리 싹 뭐야? 신경 꺼라. 예예 예. 나중에 사랑하는 뚜시가 연봉 많이 올랐다며 용돈 좀 줘 이런 말 꺼내기만 해. 아이 알겠어. 엄마 저 지우 좀 만나고 올게요. 그래 늦지 마. 엄마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4강까지 갔잖아요. 그때 분위기 어땠어요? 아이고 말도 마.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 돋아. 대한민국 골 멈춰놓고 이양천 선수 올려주죠. 뒤쪽에 박지성 가슴으로 치고 왼발 슛. 골! 박지성 골이에요. 포르투갈을 1-0으로 앞섭니다. 모르는 사람들이랑 얼싸 안고 난리였지. 축구가 끝나도 거리 응원은 계속되었고. 아 제가 그때 축구 선수를 했어야 하는데. 잠시 후 저기 형 공 좀 찾아요. 붕. 아 뭐야 공 진짜 묻혀. 다음날 자 안녕하십니까 김뚜식입니다. 오늘 날씨 선수들이 운동하기 정말 좋은 날씨인데요. 아니 뚜식아 뭐하니? 자 저는 그라운드에서 뛰는 축구 선수는 재능이 부족한 것 같아 그라운드 밖 축구 선수가 될 겁니다. 무슨 말이야 그게? 그라운드 안에 있는 축구 선수들만이 선수가 아니라 그라운드 밖 우리 모두가 12번째 선수입니다. 그리고 저는 앞으로 축구 해설위원이 될 겁니다. 엄마 쟤 정장 입고 뭐해요? 자 김태순 선수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. 축구 해설위원한데 쟤 내가 저럴 줄 알았다. 말씀드리는 순간 할아버지가 거실로 나옵니다. 할아버지가 과연 뭐라고 첫마디를 할까요? 밥 먹자. 아 밥 먹자 그렇죠. 지금 아침이에요. 사람은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해요. 밥 드리면 10분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님. 네 주방으로 가는 최일순 선수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여요.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 보입니다. 네 최일순 선수가 지금 냄비 뚜껑을 여는데요. 아 네 김치찌개네요. 김치찌개 최일순 선수 김치찌개 아주 맛있거든요. 두식이가 참 귀여워 귀여워. 와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. 야 그만해라. 네 김두순 선수 점점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순간 봉구 하늘이가 거실로 나왔어요. 오늘도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는 봉구 하늘이. 아니 근데 두식이가 해설을 좀 하는데. 여보 아빠 하지 마세요. 쟤 진짠 줄 알아요. 둔둔둔둔. 아 잠시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. 현재 고층 세대 중 소음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입주민이 있습니다.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. 야 김두식 그만해라. 어떡하지 죄송해서. 에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. 아 안 들릴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컸나 보네. 잠시 후 띵 23층입니다 슉. 안녕하세요. 뚜시가 안녕. 저 아까 소음 때문에 많이 시끄러우셨죠? 죄송해요. 제가 정신이 나가서 그만. 무슨 말이야?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. 네? 거기 관리사무소죠? 여기 고층에서 누가 자꾸 말소리를 크게 내네요. 소음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안내방송 좀 해주세요. 네, 그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. 네. 컵. 이것도 좀 봐주세요.